이번에 이제 정부 및 직접 원가 계산, 그죠? 요거는 이제 차이 분석 아시겠죠? 그죠? 요거 두 번째 정부 및 직접 원가 계산. 교재 한번 볼까요? 595쪽에 그거 보면 이제 직접 원가 계산과 정부 원가 계산 나와 있죠? 그죠? 뭐이 부분은 뭐냐? 잠깐 복기해 보세요. 이 부분은 우리 원가 요소. 교재는 595쪽. 595쪽입니다. 자, 원가 요소가 직접 재료비. 그죠? 그리고 또뭐 있죠? 직접 노무비. 그 제조 간접비죠. 그죠? 그 제조 간접비를 이거 구분합니다. 여기에서는. 변동 제조 간접비와 고정 제조 간접비 이렇게 나누어주죠. 그죠? 원가 요소를,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그리고 변동 제조 간접비, 고정 제조 간접비. 그게 제조 간접비, 간접비잖아. 그죠? 요거는 직접비고 말하면 간접비를 이렇게 구분합니다. 변동비와 고정비로. 요게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되잖아. 그죠? 변동비와 간접비라, 고정비라 그랬습니다. 자, 잠깐 볼까요? 제가 요거는, 뭐 전에 말씀드렸죠. 그죠? 우리 공장에서 물건을 만든다. 그죠? 만드는데, 우리 공장에서 만드는 거는 요런 옷을 만들고, 또 이런 의자도 만들고, 이런 칼을 만든다. 그죠? 요게 직접 들어간 거는 직접비고, 여기에, 그죠? 이거 뭐라 그랬죠? 형광등, 전기요금, 그죠? 요게 뭐죠? 수도요금. 그리고 요건물의 집세. 집세, 그죠? 임차료. 또이 건물의 보험료 같은 거. 화재보험료, 뭐, 등등, 그죠? 요거는 전기요금, 수도요금, 집세, 보험료 이런 게 간접비잖아, 그죠? 예. 요게 직접 들어간 거는 직접비고 이런 비용들은 공통으로 들어간 거죠, 그죠? 이걸 간접비라 이랍니다. 간접비 이게 이제 간접비잖아, 그죠? 잘 보세요, 간접비인데 자 이게 전부 제조 간접비입니다, 그죠? 그런데 한번 보세요. 이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은 매월 요금이 똑같습니까? 매월 다릅니까? 다르죠? 이건 똑같겠죠? 그죠? 그렇잖아, 그죠? 집세나 보험료는 매월 똑같죠? 이거는 매월 달라지죠? 얼마, 내가 몇 시간 사용했냐, 사용량에 따라 달라지잖아, 그죠? 그래서 요걸 우리는 금액이 변동된다, 변동비라 하고, 이거는 항상 일정하니까 고정비라 이랍니다. 고정비. 그 요걸 우리는 말을 묶어서 말을 요걸 표현할 때뭘 하나요? 왜냐면은 변동 제조 간접비. 요거는 뭘 하고? 고정 제조 간접비. 알겠죠? 예. 그럼 요 그림을 딱 보면 금방 이해되잖아. 그죠? 아하. 요런 거는 제조 간접비 중에서 변동비다. 금액이 변하니까. 요건 항상 일정하잖아. 그죠? 집세나 보험료는 그죠? 항상 매월 금액이 똑같으니까 이거는 고정돼 있다, 고정비다 이릅니다. 아, 그 요걸 다 같이 시작. 변동 제조 간접비. 요걸 뭐라 한다? 고정 제조 간접비. 그러면은 이 제품의 원가라는 거는 이걸 다 더해야 되잖아, 그죠? 그렇죠? 이걸 전부 다 합산한 게 원가. 이거 전부 다 이거 전부 원가 계산입니다. 전부. 요걸 빼버린 거, 요거 뺀 거, 고정 제조는 뺀 거. 요걸 뭐라느냐? 변동 원가. 저는 이제 직접 원가 계산을 하는 겁니다. 직접. 요걸 딱 설명해. 요걸 간단합니다. 보세요. 이걸 전부를 우리가 제조 원가로 보는 거는 전부 원가 계산. 알겠죠? 요걸 빼버리고 여기까지만 제조 원가로 보는 거는 뭐라 한다? 직접 원가 계산을 한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거 하는 게 이거잖아. 전부 원가 계산과 직접 원가 계산. 알겠죠? 예. 이거 전부를 제조 원가로 보는 거는 전부 원가 계산이고, 요걸 제외하고 여기까지만 제조 원가로 보는 거는 직접 원가 계산이다. 알겠죠? 직접. 그러면은 요 원가 요소 네 개를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시작.
직접 제로비, 직접 노무비, 변동 제조간접비, 고정 제조간접. 요거 네 개를 다 더한 걸 원가로 보는 거는 무슨 원가? 전부 원가. 요거는 비용 떨어버리면 여기까지만 원가로 보는 거. 요거는 뭐라 한다? 직접. 다른 말로 변동이라 하기도 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요걸 우리가 다른 말로 변동비라 하기도 하거든요. 변동비 또는 요걸 직접비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직접 원가 계산 또는 변동 원가 계산 같은 말입니다. 이때는 고정과 이제 요거는 비용 처리해 버리죠. 비용, 기간 비용으로 떨어버린다. 일단 요걸 알고 그럼 요걸 알았다 그죠? 그러면은 자, 예제 문제를 제가 한번 내 볼게요. 문제가 나왔습니다. 우리 회사의 그 원가 계산 기간 동안에 보니까 직접 제로비가 50만 원 들어갔더라. 그죠? 또 어떤 제품을 만드는데 그게 노무비죠. 인건비가 얼마 들어갔느냐? 30만 원 들어갔더라. 그리고 변동비, 변동 제조 간접비가 20만 원 들어갔더라. 그죠? 그리고 고정 제조 간접비가 10만 원 들어갔다. 요런 이제 원가가 들어갔다. 그죠? 이 원가 들어갔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물건을 만들었습니다. 몇 개를 만들었느냐? 1000개를 만들었다가 몇 개를 팔았느냐? 700개를 팔았다. 1000개를 만들어서 700개를 팔았습니다. 요런 이제 원가 요소가 주어졌다. 그죠? 주어졌잖아. 주어지고 나서 물어보는 거는 이 자료를 보고 그죠? 전부 원가 계산 방식으로 했을 때 제조 원가가 얼마고 물어봅니다. 전부 원가 계산을 해서 제조 원가 얼마고 또는 반대로 그죠? 직접 원가 계산을 택했을 때는 제조 원가 얼마고 그러면은 제조 단가는 그럼 각각 얼마고 한 개당 단가 얼마고 그리고 기말에 남아있는 그러면은 재고액은 얼마고 전부일 때 기말 재고와 직접의 기말 재고 그리고 전부와 직접의 이익의 차이 이익의 차이는 얼마가 크냐 적냐 이래 물어본다. 그래 물어보는 게 모두 딱 네 개죠. 이 외에는 없습니다. 예. 제조 원가 얼마고 단가 얼마고 기말 얼마고 이익의 차이 얼마고 겁니다. 자. 요거는 전부 원가 계산, 요거는 직접 원가 계산이다. 그죠? 자, 다시. 원가 요소. 요래 주어졌다. 그죠? 요래 주어졌을 때, 직접 제로비와 직접 노무비와 변동 간접비와 고정 간접비를 전부를 제조 원가로 보는 거는 전부 원가 계산. 여기까지만 제조 원가로 보는 거는 직접 원가 계산이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 전부 원가 계산 제조 원가 얼마죠? 얼마? 전부는 이거 다 더하면 되잖아. 네 개 다 더하면 얼마죠? 110만 원. 이거 다 더하면 되는 거죠. 110만 원. 요게 110만 원이다. 직접은 얼마? 여기까지. 요거 더하면 얼마? 100만 원. 그죠? 간단하잖아. 그죠? 전부는 이거 다 된 거. 제조 원가 110만 원. 맞죠? 그죠? 직접은 여기까지만 더하면 얼마? 100만 원. 요게 100만 원. 알겠죠? 그죠? 자, 제조 원가는 끝났고. 단가. 몇 개 만들었죠? 1000개 만들었잖아. 1000개 만들었으면 한 개 단가 얼마? 1100원. 요거 1000개 만들었으면 한 개 단가 얼마? 1000원. 1000원이잖아. 그죠? 1100원과 1000원. 알겠죠? 자, 또 보세요. 1000개를 만들었다가 700개를 팔았습니다. 몇 개 남아 있죠? 300개 남아 있잖아. 얼마짜리가? 1100원짜리가. 그럼 얼마? 그렇죠. 33만원씩 남아 있다. 그죠? 1000개 만들어서 700개 팔았으니까 300개 남아 있죠. 얼마짜리가? 1000원짜리가 30만. 30만 원. 자, 우리는 재무회계 할 때도 공부했습니다. 그죠? 요 기말이 크면은 이익도 크다 그랬습니다.
기말과 이익은 비례한다 그래서 비례. 그러면 기말이 보니까 전부가 직접보다 얼마 커죠? 3만 원 커죠? 그러면 이익도 3만 원 크다 이랍니다. 요 차이가 이익의 차이다. 결과적으로 전부 원가 계산이 전부가 3만 원 크다. 예, 끝났습니다. 이게 전부와 직접. 알겠죠? 예, 다시. 자, 저기서, 우리가 원가 요소는 딱 항상 네 개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전부 지금은 네 개.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변동 제조 간접비, 고정 제조 간접비. 그 저기서 보니까 변동 제조 간접비와 고정 제조 간접비다. 요게 제조 간접비다. 요런 게 그죠? 요게 간접비인데 요런 금액은 변동되니까 간접비 중에서 변동비고 전기요금, 수도금 매월 금액이 변동되잖아. 그죠? 이거는 매월 똑같잖아. 매월 똑같으니까 고정 제조 간접비. 알겠죠? 이걸 전부를 제조 원가로 보는 거는 무슨 원가? 전부 원가. 그죠? 이걸 다 제조 원가로 보는 거는 전부 원가 계산 110만 원. 직접은 여기까지만 원가로 본다. 그죠? 얼마? 100만 원. 알았죠? 이제 단건 얼마고 1000개 만들었네. 그럼 한 건 얼마? 1100원. 요거 1000개 만들었으니까 1100원. 그죠? 기말 재고는 1000개 만들었다가 700개 팔았으니까 300개 남아 있네. 1100원짜리가 300개 남아 있다. 33만 원. 300개가 남아있는데 1000원짜리가 남아있으니까 30만원. 요 기말의 차이가 이익의 차이와 같다. 기말이 전부가 크죠? 3만원 크니까 이익도 3만원 크다. 이랍니다. 알겠죠? 예, 끝났습니다. 질문 있으면 하세요. 그럼 일단은 요게 전부가 직접원가 계산이다. 그죠? 그런데 뭐냐 하면 요게 하나 문제. 요거 시험에 이게 자주 나옵니다. 요거 물어보는 거. 가장 많이 나오죠. 우리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었고 이걸 바로 물어보면은 그럼 결과적으로 이익의 차이를 물어봤다. 그러면 우리는 계산을 몇 번 해야 되나 이러면은 세 번, 여섯 번 해야 요걸 알 수 있잖아. 그죠? 그죠? 그래서 이걸 좀 다른 방법이 없느냐? 방법이 하나 나와. 요거 차이권 이렇게 안 구하고 바로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왜 차이가 발생하느냐? 요 기말의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은 결과적으로 요거잖아. 그죠? 고정 제조 간접비가 원가에 포함되느냐, 원가에 포함되지 않느냐, 요거 차이잖아. 요거. 요거 때문에 차이 생긴다. 그래서 이익의 차이라는 거는 고정 제조 간접비. 그 고정 제조 간접비 중에서 기말에 남아 있는 거다. 그죠? 결과적으로 생산량 생판. 생산량 분의 생산량 마이너스 판매량. 그럼 요 생산량에서 판매량을 뺐다는 거는 기말에 남아 있는 거잖아. 그죠? 생산량 분의 기말 재고만큼 차이가 생기더라. 요게 이익의 차이를 구하는 식입니다. 그럼 이익의 차이를 바로 물어보거들랑 고정 제조 간접비 곱하기 생산판. 알았죠? 요래 바로 해버린다. 그리고 실제 우리 검산해 볼게 보세요. 자, 한번 연습해 봅니다. 여기 고등 제조 간접비 얼마죠? 10만 원 나와 있죠? 해볼게요. 10만 원 곱하기 생산량 몇 개죠? 1000개. 1000개 맞죠? 판매량 몇 개? 700개. 1000분의 300이다. 그죠? 1000분의 300, 이거 얼마? 3만 원이잖아. 계산하면 그죠? 3만 원. 그럼 우리는 이게 크면 생산량이 크다는 거는 기말이 남아있다. 그죠? 그러면 이익이 큰 거고. 알겠죠? 그 요게 크면 항상 전부가 크다. 반대로 판매량이 크면 요거는 예, 직접이 크다. 근데 아직 이거 큰 거는 시험에 나온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크면 전부 다 전부가 크다 하면 아마 거의 100% 맞습니다. 알겠죠? 예. 왜냐하면 이런 게 있잖아. 그죠? 천 개를 만들었다. 이게 크다. 천 개를 만들었다가 1200개 팔 수 있습니까? 예? 천 개를 만들었다가 1200개 팔 수 있는 데는 언제 팔 수가 있죠? 그렇죠. 예, 지난해 기초 재고 넘어간 게 있으면 되잖아. 기초 재고. 그죠? 기초에 넘어왔던 게 있으면 가능하죠. 기초가 있다는 거는 기초와 기말은 반대가 돼 버리잖아. 그죠? 그래서 이게 이쪽에 커져 버립니다.
이거는 시험에 나온 적 없으니까 항상 차이는 누가 크다? 전부가 크다. 이래 하시면 됩니다. 자, 시작. 고정제조간접이 곱하기 생생판. 이게 차이는 바로 요거 묻는 게 제일 시험에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 시험에도 많이 나왔고. 그러면은, 물론 1회 구해도 된다. 그죠? 뭐 제조원가를 구하고, 제조 단가를 구해서 기말 재고 요래 구해도 되고 요래 바로 와도 되고 그죠?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전부와 직접 알겠죠? 그럼 지금부터 연습 한번 해볼게 보세요. 책을 한번 봅니다. 교재 601페이지 601쪽에 찾았습니까? 601페이지에 2번 문제 한번 읽어볼까요? 2번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601쪽에 2번 한번 보세요. 묻는 말이 뭔지를 이제 딱 우리가, 예, 딱 체크해야죠. 그죠? 또 읽어보니까, 직접 원가와 전부 원가의 이익의 차이 얼마고, 이거 묻는 거잖아. 그죠? 결국 이익의 차이 묻네. 그럼 자, 우리는 요식에 대해봐자. 그죠? 요거. 고정간접비 곱하기 생생판 요게 요거 바로 물었으니까 바로 대입합니다. 자, 고정간접비 찾아볼까요? 얼마죠? 그 고정간접비 얼마 나와 있죠? 고정제조간접비가 맞네. 그죠? 250만 원. 250만 원 곱하기 생생판. 자, 생산량 몇 개죠? 예? 만 개. 만 개, 분해 만 개, 판매량 몇 개죠? 9천 개. 끝났네. 만 분의 천, 그죠? 10분의 1, 250만 원의 10분의 얼마? 25만 원. 뭐가 크다? 전부가 크다. 답. 그죠? 답 찾으세요. 전부가 크다. 예. 알겠죠? 전부가 25만 원 크다. 몇 번? 1번. 답이잖아. 그죠? 1번 답이다. 알겠죠? 그죠? 예. 자, 뒤로 한번 넘겨볼까요? 이번에는 우리 시험에 나왔던 문제 해볼게요. 9번 보세요. 9번하고 10번하고, 9번, 일단 9번 보세요. 9번. 9번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9번. 9번 문제 읽어봅니다. 3만 개를 생산하고 2만 5천 개를 팔았다. 전부에 의한 영업이익과 변동원가 계산의 영업이익의 차이가 얼마냐? 묻습니다. 그죠? 변동원가 계산을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직접원가 계산. 같은 말입니다. 예. 그럼 결국은 이것도 이익의 차이 묻는 문제입니다. 그죠? 여기 대입하면 되겠네. 여기다가. 자. 그게 문제는 뭐 아무리 덩치가 커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죠? 고정간접비 찾으세요. 고정제조간접비 찾아보세요. 그렇죠. 24만원. 찾았죠? 곱하기 생생판. 생산량 몇 개? 3만 개. 분해. 3만 개 마이너스 판매량 몇 개? 2만 5천 개. 끝났습니다. 그죠? 그럼 계산하면 되잖아. 3만 분해, 3만 마이너스 2만 5천 원이니까 3만 분해 5천. 약분 아마 6분의 1. 요거 6으로 나누면 되네. 6, 4, 24, 4만. 전부가 크다. 요게 크면 항상 전부가 크다. 생산량 크면 전부가 크다. 답. 알았죠? 전부가 4만원 크다. 몇 번이죠? 1번. 답. 답은 1번. 10번. 됐죠? 10번 문제 풀어보세요. 10번. 문제 읽어보시고 10번. 이게 또 우리 시험에 나왔네요. 그죠? 예. 전부 원가 계산 방법과 직접 원가 계산 방법으로 영업이익을 구한다면 어느 방법이 그 크며 차이가 얼마고 똑같은 문제잖아. 그죠? 이익의 차이를 묻는 겁니다. 그죠? 이익의 차이. 예. 구해보세요. 이익의 차이다. 자, 고정간접비가 얼마죠?
12만 5천 원. 예. 곱하기. 그죠? 생산량 몇 개죠? 만 개. 만 개. 판매량 몇 개? 9천 개. 그러면 10분의 1이네. 그죠? 얼마? 그렇죠. 뭐가 크다? 전부가 크다. 전부가 12,500원 크다. 예. 알겠죠? 이런 식으로 답을 하면 됩니다. 전부 원가 계산이 12,500원 크다. 알았죠? 그죠? 시험 이런 문제 너무 공짜잖아. 그죠? 내용만 딱 원리만 알고 있으면 아주 쉽습니다. 그죠? 자, 됐으면 앞으로 돌아옵니다. 6번 한번 해볼까요? 6번. 6번 문제. 6번 한번 해보세요. 예, 6번 한번 풀어봅니다. 만 단위의 제품을 생산하여 700단위를 팔았다. 원가 자료가 다음과 같다. 전부와 직접에 의한 제품 단위당 제조가 얼마고, 묻는 말이 단위당 그랬습니다. 그죠? 한 단위당 제조원가라는 건 단가를 말합니다. 한 개당 제조원가니까 단가. 단가 얼마고, 이거 묻네. 그죠? 단가 얼마고, 이거 묻잖아. 그죠? 단가. 그러면은 원가에다가 제조원가에다가 수라는 얼마 되죠? 그죠? 그러면은 지금 원가를 볼까요? 먼저 원가. 전부 원가 계산은, 자, 전부 원가 계산은 네 개를 다 더합니다. 그죠? 시작.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변동 제조 간접비, 고정 제조 간접비. 그거 다 더하면 얼마죠? 15만원, 7만원, 3만원, 8만원 더하면 얼마? 33만원. 여기가 33만원 나왔다. 그죠? 직접은 얼마죠? 직접은 15만원, 7만원, 3만원까지만 타면 되잖아. 그죠? 얼마? 25만원. 제조 원가. 지금 묻는 말은 제조 원가를 묻는 게 아니고 단가를 묻습니다. 몇 개 생산했죠? 천 개입니까? 천 개면은, 자, 천 개 맞습니까? 단가 얼마? 예, 330원. 이거는 단가 얼마? 250원. 끝났네. 요거 못 사나. 330원과 250원 답이다. 그죠? 아시겠죠? 그죠? 예. 기말 재고는, 자, 1000개를 만들었다가 700개 팔았습니다. 몇 개 남아있죠? 300개 남아있죠? 330원짜리가 300개 남아있다. 얼마? 99,000원. 250원짜리가 300개 남아있다. 얼마? 75,000원. 그럼 이거는 이익의 차이까지 물어봤습니다. 이익의 차이를 물었다. 요게 크네. 얼마 크죠? 에? 얼마? 2만 4천원 크다. 전부가 2만 4천원 크다. 답. 그죠? 요러면 끝나잖아. 여기서 한번 대입해볼까요? 고정간접비 얼마죠? 고정제조간접비가 얼마 나왔죠? 8만원이죠? 여기 대입합니다. 8만원 곱하기 생산량이 몇 개? 1000개. 1000개. 판매량 몇 개? 700개. 1000분의 300이네, 그죠? 1000분의 300, 38이? 24. 2만 4천. 전부가 크다. 요거는 요거 같잖아. 그죠? 요거. 그죠? 같다. 알았죠? 이게 전부와 직접입니다. 그럼 이런 이제 우리가 전부와 직접이다, 그죠? 이게 전부와 직접 이해되죠, 그죠? 그러면 이걸 이제 자 보세요. 우리가 이걸 이제 원가 요소는 알겠죠, 그죠? 이걸 요걸 우리가 요거 있잖아, 그죠? 요걸 한마디로 표현할 때 요걸 이제 변동 원가다, 변동 원가다 또는 변동비다이라고 요걸 묶어서 요걸 고정비라 이래 구분하기도 합니다. 알겠죠? 예, 변동비와 고정비. 알았죠?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와 변동 제조간제를 묶어서 한마디로 말할 때는 뭐라 한다? 변동비. 다른 말로 변동원가. 요거는 뭐라 한다? 고정비. 알았죠? 변동비와 고정비로 나누기도 합니다. 변동비와 고정비. 그럼 우리가 이제, 저는 이제 처음 이제 공부하시면은
이런 용어가 조금 생소하잖아, 그죠? 예.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죠? 우리 처음 공부하면은 모든 예, 과목이 다 그렇습니다. 용어가 이제 처음에 좀 생소하죠. 자주 쓰는 말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거는 자꾸 이제 반복하셔야죠. 반복하다 보면 이제 익숙해집니다. 예. 어차피 우리가 이제 회계 원리라는 과목을 처음 하니까 이런 말이 나오면 아하, 자꾸 이제 반복해서 아, 요걸 묶어서 뭐라 한다? 변동비다. 요걸 뭐라고 고정비라 하기도 한다. 알았죠? 자, 보세요. 이거 만드는데, 예를 들어서 볼게요. 분필 지우개를 하나 만드는데 변동비가 500원 들어간다. 고정비가 300원 들어간다. 이렇게 보통 이제 우리가 간단하게 두 개로 나눠버리죠. 그죠? 그러면 자, 보세요. 요 의미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요게 변동비가 뭐냐면 물건의 원가를 말합니다. 원가. 요거 만드는데 원가가 500원 들어간다. 이게 뭐냐? 집세가 300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집세. 우리가 물건을 만들 때 그 순수한 그 물건에 대한, 그죠? 물건에 대한 원가도 있지만 집세도 원가에 들어가야 되잖아. 그죠? 요런 집세를 뭐라 한다? 고정비다. 이랍니다. 고정비. 알겠죠? 쉽게 그렇게 생각하세요. 요거는 다시 말하면 그 물건의 원가. 원가가 들어가는 거, 요거는 뭐라 한다? 집세다. 그래 생각하세요. 요거 우리가 하나 만드는데, 요 분필 지우개 원가가 500원 들어가고, 요 우리 사무실, 공장, 뭐 나눠보니까 집세가 한 300원쯤 배분되더라. 그래서 이 하나 요거 만드는데, 원가가 얼마 들어가느냐? 그러면 300원 치죠. 그죠? 전체 원가. 그죠? 그렇잖아. 그죠? 총원가는 800원 칩니다. 아, 300원, 고정비까지 하니까 800원 치잖아. 그죠? 예. 자, 우리가 물건의 원가와 집세가 들어가서 총원가가 800원 칩니다. 그죠? 요 분필 지우개 하나 만드는데. 그런데, 현재 지금 우리 공장이 지금 물량이 없다 보니까 공장 가동률이 몇 프로냐? 70%입니다. 공장에 지금 가동률 30%가 놀리고 있습니다. 예, 가동을 못하고 있다, 그죠? 그런데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요 30%를 늘릴 수 있는 주문이 들어왔죠. 공장은 100% 가동해야 되는데, 그죠? 지금 물량이 없어서 70% 가동하고 있다. 그런데 30%를 증가시킬 수 있는 주문이 들어왔는데, 이 사람은 내보고, 그죠? 조건이 600원에 만들어주세요. 이런 조건이 들어왔습니다. 600원에.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 분필 지우개가 지금 총고가 800원이잖아. 그죠? 800원인데 600원에 만들어주면 나는 손해보죠. 그렇잖아. 그죠? 손해보는데 사장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장이다. 그러면은 이 집세는 공장을 70% 가동하나 100% 가동하나 이거는 들어가는 거잖아. 그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공장을 70% 가동하나 100% 가동, 이건 어차피 들어가잖아. 그죠? 그러면 사장 입장에서는 요걸 딱 빼버리고 요것만 보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럼 요 500원이니까 얼마 남죠? 100원 남잖아. 한계 이익을 합니다. 한계. 한계. 이걸 우리 한계. 다른 말로 이걸 공헌 이익을 하기도 합니다. 공헌이. 예. 그래서 만약에 이 주문이 들어왔을 때 요거 이하라면은 400원에 만들어서 하면 이거는 무조건 거절해야 됩니다. 왜? 무조건 손해 보잖아. 그죠? 만들어서 손해 보니까. 그래서 여기서 나온 말이 왜 장사하는 사람들이 손해 보고 판단하는 거는 거짓말이다 하는 이어서 나오는 겁니다. 요거 이하는 안 팝니다. 절대로. 그 사람 알겠죠? 이건 어차피 들어가는 거니까. 근데 이거는 절대 비밀이죠. 나는 이거 800원짜리를 당신에 파니까 이건 나는 손해 본다. 앞으로 이제 좀 당구를 하자 이라겠죠. 그죠? 요걸 우리는 한계이익이라 하는데, 요걸 우리는 한계이익입니다. 다른 말로 요걸 뭐라 하느냐? 공헌이익이라 한다. 그러면 요 원가 계산을 뭐라 하느냐? 요걸 우리가 직접 원가 계산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요걸로 하는 게 요게 뭐죠? 전부 원가 계산. 요게 뭐다? 직접 원가 계산. 변동비만. 요것만 제조 원가로 보는 게 직접 원가 계산. 다른 말로 뭐라 했죠? 변동원가 계산. 아. 그래서 변동화 계산 여기 왜 필요하냐? 아, 이런 의사 결정을 할 때 필요하구나. 사장의 어떤 회사 관리 차원에서 필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관리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았죠? 그럼 요 매출에다가 요걸 뺀 거, 요 뺀 거 요 우리 한계익이라 그랬습니다. 잘 보세요. 그러면은 요 매출액에다가
매출액에다가 우리가 변동비를 뺀 거다. 그죠? 요 변동비까지만 뺀 걸 우리는 한계이익인데, 우리 책에서 또 우리가 실제 한계이익인데 요 말을 잘 안 씁니다. 공헌이익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공헌이익. 요걸 우리가 요 6변에서 뺀 거 요 한계입니다. 한계이익이 원래는 이제 이 말을 씁니다. 한계다. 그죠? 여러분 보죠. 근데 요 말보다는 이걸 더 많이 씁니다. 공헌이익이다. 말 뜻은 요 100원도 결국은 이익에 뭐 할 수 있단 말이죠. 공헌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공헌할 수 있는 거. 그래서 공헌이익이랍니다. 그럼 자 보세요. 만약에 매출액이 100원이다. 그죠? 변동비가 60원이면은 공헌이익은 얼마가 될까요? 40원 되겠죠. 요거 요건 항상 100%입니다. 그럼 이 공헌이익에다가 고정비. 고정비가 만약에 30원 들어갔다. 그러면은 순수한 자 우리 영업상 이익이 얼마냐? 10원이죠. 그죠? 네, 10원. 요걸 잘 보세요. 매출액에서 변동비, 요거 변동비 뺀 걸 뭐라 한다? 공헌이익이라 합니다. 공헌이익에서 고정비 뺀 건 한 10원, 요게 이익이다. 그죠? 요게 대한 요거 비율을 60%죠. 변동 비율이라 하고, 요거는 40%를 우리가 공헌이익률이라 이랍니다. 요거는 고정비율이다. 요거 표를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요거 하나는 좀 익혀 놓으셔야 되고.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보세요. 매출액이 100원이면 변동비율은 60%다. 그죠? 요게 60%면 공헌이익률은 몇 프로죠? 40%다. 그죠? 요게 변동비율이라 하고 요거는 공헌이익률이라 합니다. 요거는 고정비율, 고정비의 비율이다. 그죠? 고정비의 비율이고. 알았죠? 그리고 요거는 요거는 고정비율이다. 항상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변동비율과 공헌이익률은 항상 100% 된다. 그죠? 이게 두 개 100% 되겠지. 뭐. 그죠? 요거는 100% 되겠죠. 그렇죠? 요게 만약에 70이면 요건 얼마? 30. 요게 80이면 얼마? 20. 요거 두 개는 100% 되겠죠. 그죠? 항상 100% 된다. 자, 만약에 요 이익이 제로. 요게 제로가 된다. 그죠? 이익이 제로가 된다면 이익이 없는 상태라면은 이익이 없다면은 요게 얼마가 될 때 요게 제로가 될까요? 그렇죠. 40원이 되면은 여기서 빼버리면 제로 나오잖아. 그죠? 요 이익이 없는 걸 우리 뭐라 한다? 본전이다. 이라죠. 본전이라고 하잖아. 본전. 그죠? 본전. 알죠? 본전. 이익이 제로, 여기 본전이잖아. 그 본전이 뭐냐? 손익분기점입니다. 손익분기점 그랬잖아. 그죠? 요게 뭐냐? 본전 말. 본전. 우리가 말하는 이 손익분기점이라고 그랬죠. 그죠? 손실과 이익이 나누어지는 점, 요걸 무슨 점이냐? 본전이다. 예, 본전. 본전은 우리가 손익분기점이라 합니다. 영어로 하면 이제 BEP이라 해야죠.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 해서 배입을 하는데 요 우리가 본전 요걸 손익분기점이다. 자, 요 소리 하나 알 수 있다. 그죠? 보세요. 자, 이제 이거 말 좀 어렵습니다. 공헌 이익률이 만약에 주어졌다. 공헌 이익률이 40%다. 공헌 이익률이 40%면은 손익분기점일 때 고정 비율은 몇 프로 될까요? 요게 제로면은 요것도 몇 프로? 40이라 그랬잖아. 같아지죠. 그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공헌이익률이 40%면 고정비율도 몇 프로? 40% 되고. 그죠? 같다 그랬잖아. 공헌이익률이 40%면 변동비율은 몇 프로? 그렇죠. 60%. 100% 돼야 되니까. 60%다. 공헌이익률이 40%면 이거는 같다. 그죠? 갖고 요거 두 개는 몇 프로? 100% 된다 이겁니다. 100%. 그러면 문제가 요게 주어지면 항상 요 두 개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자 보세요. 공헌이익률이 30% 나왔다. 고정비율은 몇 프로? 30%. 변동비율은 몇 프로? 70%. 요게 20% 나왔다. 20%면 고정비율은 몇 프로? 20%. 변동비율은 80%. 요거는 100%잖아. 그죠? 요거 100%다. 알았죠? 요거 요거 하나 보고.
그럼 우리가 이제 손익분기점이라고 하는 말 알겠죠, 그죠? 예, 손익분기점이 바로 본전이다, 그죠? 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전부와 직접원가 계산인데, 자, 여기서 우리 문제 하나만 더 이제 풀어보고 넘어갈게요. 예, 606조를 보세요. 11번 606조의 11번 11번 찾았죠? 11번 12번 13번 14번 그 네 문제 풀어보고 이제 마무리합시다. 예, 자, 11번 보세요. 11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하실 겁니다. 606쪽입니다. 606쪽. 한번 읽어보세요. 전부원가 계산과 변동원가 계산, 변동은 다른 말로 직접이라 그랬습니다. 이익의 차이를 구해보세요. 이거는 뭐 바로 알겠네요. 그죠? 이익의 차이를 물어봤다. 이익의 차이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고정간접비 곱하기 생생판. 아셨죠? 고정간접비 곱하기 생생판이라 그랬습니다. 예, 생생판. 그러면은 고정간접비 찾아볼까요? 얼마 나와 있죠? 1800. 생생판. 생산량 몇 개? 900개. 900개 맞죠? 판매량 몇 개? 700개. 답 나왔네. 9분의 2. 그죠? 얼마 나오죠? 400. 뭐가 크다? 전부가 크다. 알았죠? 전부가 크다. 12번. 11번은 답이 나왔고, 12번 조금 문제를 약간 이제 어렵게 만들어놨습니다. 그죠? 약간 어렵게 문제를 예, 나타냈지만,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공부했던 겁니다. 금방 했던 건데, 예. 말 좀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를 이해해야 되죠. 그죠? 우리 요 교재에서는 12번 문제가 제일 어려운 문제입니다. 문제 형태가 제일 어렵게 만들어낸 거네, 그죠? 12번. 900 단위 나오죠, 그죠? 우리 단위 나오거든요. 개로 생각하세요. 예, 단위라는 거는 몇 개, 그죠? 몇 미터, 뭐, 몇 킬로그램, 이 전부 단위잖아, 그죠? 단위는 많습니다, 그죠? 많은데, 우리가 쉽게 몇 개, 이렇게 생각합시다. 몇 개, 이렇게. 900개 생산하는데, 변동비는 개당 6,000원 들어가고, 한 개 고정비는 4,000원 들어간답니다. 그죠? 고정비 4,000원, 기말순에 200개다. 전부와 직접 원가 계산 방법을 적용한다면 기말적은 얼마나 변동할 것인가? 자,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문제인지. 지금 주어진 게 900개 만든다 그랬잖아. 그죠? 한 개당 변동비가 6,000원입니다. 그게 문제에서 그죠? 한 개당 변동비가 이게 6,000원이다. 이거 말 이거. 그 이제 문제가 이렇게 따로따로 안 주어지고 묶어서 변동비 얼마? 6,000원 이래 버렸죠. 그죠? 고정비는 얼마라 그랬죠? 4,000. 이게 4,000원이다. 알겠죠? 4,000원. 알겠죠? 자, 보세요. 이걸 이해하고 나면 이것도 뭐 그런 거 아니죠. 그죠? 말만 이렇게 약간 어렵게 표현만 해 놓은 거지. 자, 여기 보면은 제조 원가, 제조 단가, 기말 재고, 이익의 차이, 이거 다 구해 볼 수 있겠네요. 그죠? 이거 다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문제 보세요. 제조 원가는 얼마죠? 전부는 얼마? 전부 다 된 거잖아. 그죠?
더하다면 얼마? 만 원이잖아, 만 원. 한 개만. 만 원 맞죠, 그죠? 전부는 한 개 만 원이다. 몇 개 만들었죠? 예? 900개 만들었죠? 그럼 얼마? 이건 한 개 만 원짜리잖아, 그죠? 이건 한 개 만 원짜리입니다. 요거는 전부고, 요거는 뭐죠? 직접이잖아. 직접은 한 개 얼마? 6천 원. 요거는 6천 원. 그죠? 6천 원. 몇 개 만들었죠? 900개. 그럼 이건 얼마? 900만 원. 이건 얼마? 540만 원. 자, 다시 보세요. 이게 전부잖아, 그죠? 전부. 요거는 뭐? 직접. 다 하마 전부. 요거 빼고 요거만 하면 직접. 요게 전부. 요거 직접이잖아, 직접. 그죠? 그럼 직접. 그 말이지, 뭐. 그죠? 말만 열어 살짝 바꿔놓은 거지. 자, 보세요. 기말에 몇 개 남았죠? 200개. 200개 남았다 그랬잖아. 한 개 얼마짜리? 만 원짜리 하면 얼마? 200만 원. 그죠? 200개 남아있다. 한 개 얼마짜리? 6천원짜리 얼마? 120만 원. 자, 묻는 말 보세요. 뭘 묻고 있습니까? 예? 이게 아니잖아, 문제. 그죠? 전부 대신에 직접으로 한다면은 기말제고는 얼마나 변동할 것인가 그랬잖아. 보세요. 요거, 요거 묻잖아. 요거, 요거. 전부 대신, 전부 하면 200만 원, 직접 하면 120만 원이잖아. 요걸 요래 하면은 기말의 변동은 얼마? 80만 원, 뭐 되죠? 감소. 200만 원이 120만 원 되었으니까 80만 원 감소했다. 맞죠? 그죠? 답입니다. 80만 원 감소. 그게 답이다. 알고 보니까 뭐, 그런 거 아니죠? 그죠? 예. 이해되죠? 그죠? 이거, 이렇게. 이걸 이래. 요거 다 안 주죠? 요걸 몽땅 뭐라 했다? 변동비를 해놨지 뭐. 그죠? 변동비 6천 원. 요거 4천 원. 살짝 문제를 변형만, 약간 문제 뭐 약간, 변형 딱 시킨 거죠. 그죠? 요거는 200만 원이고 120만 원. 이게 차이를 물었다. 전부가 얼마 크다? 전부가 얼마? 80만 원 크다? 답. 그죠? 크잖아. 80만 원 크다. 다음 13번. 다음 자료에 의하여 전부에 의한 기말 얼마고 물었습니다. 기말, 기말. 이것도 똑같은 문제입니다. 예, 이 문제하고 똑같죠. 그죠? 13번 문제도. 그럼 여기다 대입할게 보세요. 이래 나왔습니다. 문제 보니까 변동비 단가가 요게 60원이다. 한 개당 60원. 고정비 단가는 연간 30만이라 그랬습니다. 1년에 30만 원이다. 몇 개 만들었죠? 몇 개 만들었죠? 고정비는 30만 원 들어갔습니다. 몇 개 만들었죠? 2만 개. 한 개 얼마? 한 개 15원. 그죠? 12번과 13번은 유사 문제잖아. 그죠? 제조 비용 보세요. 한 개당 변동비가 60원. 요게 60원 들어갔다. 고정비는 30만 원인데 몇 개 만들었죠? 2만 개 만들었다. 한 개 얼마? 15원. 그럼 요거 얼마고 묻습니다. 기말 얼마고 물어보죠. 그죠? 묻는 말이. 요거 묻잖아. 요거 물어보죠. 요거. 그죠? 기말 얼마고. 뭐 다 구할 수 있지. 그죠? 일단 기말 자, 전부는 얼마죠? 단가 얼마? 75원이죠. 그죠? 요 단가 75원이잖아. 직접은 얼마? 60원. 기말에 몇 개 남았죠? 기말에 2만 개 생산했다가 만 원 생겨 팔았잖아. 그죠? 몇 개 남았죠? 5천 개. 한 개 얼마짜리? 75원짜리. 그럼 얼마? 5천 개 곱하면 됩니다. 5천 개. 그렇죠. 답. 그게 답이잖아. 5천 개 남았다. 60원짜리 얼마? 요거는 30만 원 되겠네. 그죠? 요거 묻네. 37만 5천 원. 12번과 13번은 문제를 살짝 변형해 놨습니다. 그죠? 예. 자, 마지막 14번. 14번. 보세요. 제품 A를 만든다. A의 한 개당 직접 제조 한 개당 요거는 480원. 직접 농업에는 한 개에 240원.
변동 제조 간접비는 한 개당 120원. 고정 간접비는 30만 원이라 그랬습니다. 30만 원. 예. 전부를 우리가 다른 말로 흡수를 하기도 합니다. 흡수. 직접을 다른 말로 변동이라 하기도 하고, 이 말 잘 안 쓰는 데가 나왔네. 그죠? 변동. 그러면 요거 전부 얼마고 묻네. 그죠? 요거 환산해야 되죠? 요렇게. 요거는 단가 얼마고 물어봤습니다. 예, 재료비는 480원, 노후비는 240원, 변동비는 150원입니다. 고정간접비는 요거는 모르는데 돈이 얼마죠? 30만 원이죠. 몇 개 만들었죠? 천 개. 그럼 얼마? 300원. 300원. 30만 원이니까 천 개 만들었으니까 300원. 요거 다 더하면 얼마고 답? 요거 다 얼마고? 요게 묻는 답이다. 알겠죠? 요거 더하면 얼마죠? 1140 정답. 예. 까지 했습니다. 그죠? 거기에 12, 13, 14번 문제까지. 알았죠? 자.